안녕하세요. 저는 데프 스튜디오에서 마블 배틀라인 디렉팅을 하고 있는 이희영입니다. 저는 어릴 때 집에 컴퓨터가 없었어요. 컴퓨터 학원을 다녔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다닌 컴퓨터 학원에서는 SPC-1500이라고 하드디스크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아마도 8088 CPU가 달려있는 컴퓨터가 있었고, 그리고 MSX 컴퓨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평일 동안은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토요일에는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줬었는데, 거길 다니다가 부모님한테 집에 컴퓨터 좀 사주세요 해서 그러다가 결국 몇 년 후에 아버지께서 컴퓨터 사주시기로 하셨어요. 꼬꼬마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지고 오신 컴퓨터가 둘 다 아닌 애플을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서 엄청 실망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얻었던 컴퓨터가 애플 2E였어요. 처음 컴퓨터를 봤을 때는 아니 들어보지도 못한 컴퓨터였었는데, 듣고 보니 뭐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굉장히 좋은 컴퓨터였다고. 대학 입학한 후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시겠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입시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 학교에 가고 나서 아 이게 내가 원했었던 그런 것인가 뭐 이런 고민도 하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게임을 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된 게임이 온라인 게임이 있었어요. 그전까지는 뭐 일본 게임이든 미국 게임이든 기본적으로 콘솔 싱글 게임이었었는데, 혹은 뭐 디아블로 1 같은 멀티로 하는 게임이 있었지만 온라인 게임을 그때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때 했었던 게임이 텍스트 모드 게임인 마법의 대륙이라는 게임이었죠. 당근의 땅이나 주라기 공원이나 이런 게임들보다 약간 늦게 나온 걸로 기억이 되는데, 96년이었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알게 돼서 접속을 해서 그냥 신세계를 보고 그 게임을 한 3년 동안 거의 매일마다 플레이를 하면서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되고, 게임 회사에서 일하게 된, 게임 개발자로서 일을 하게 된 시초 같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플레이어로서 좋아하는 스타일의 게임은 악마성 드라큘라 같은 게임이에요. 처음에는 GBA판으로 접하게 됐었는데, 나중에 명작인 악마성 드라큘라 월아이 야상곡을 플레이를 하게 됐고요. 개발자로서 게임을 개발하다가 또 게임의 어떤 메타적인 부분을 잘 연구하고 만들어낸 그런 게임들을 이제 원하고 찾아다닌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와우도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이고 인상적인 게임이었고요. 몬스터 헌터 같은 게임이었고요. 온라인 게임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개발을 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업계가 이미 많이 발전을 해서 해결한 문제들도 있고 아직 해결 못한 문제들도 있는데, 제가 바람의 나라 할 때 고민했었던 문제들을 그 후에 나온 게임들이 뭐 쉽게 해결하기도 하고 지금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간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게임들을 해결해 나갔어요. 와우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을 해냈고, 그래서 그런 게임들을 인상적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지금 모바일 게임들도 중국에서 굉장히 말도 안 돼 보이고 이게 무슨 게임이냐 싶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진보적인 선택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게임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는 이제 와서는 거의 신체의 일부분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컴퓨터는 데스크탑이든 노트북이든 내가 같이 있는 시간이 있고 따로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핸드폰이라는 기계가 나와서 따로 있는 시간이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도 않고, 없을 때 굉장히 무력감을 느낄 정도로 거의 뭐 몸의 일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머지않아서 몸에 어딘가에 설치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바람의 나라를 할 때는 바람의 나라가 서비스 5년차 정도 시기였어요. 주변 넥슨에서도 게임을 4년 정도, 게임을 하나를 4년 정도 서비스를 했으면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얼마 안 가서 서비스 종료를 할 때가 올 것이다 생각도 다들 했었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어째서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들 아마 제 말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온라인 게임이 10년이 등록할 수 있는 게 당연해 보이는 연식이라서.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애들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마비노기 때도 그렇습니다. 마비노기 때는 요금제가 바뀌던 시대예요. 방역제 게임들만 있던 시대에서 어쨌든 D&D나 카트라이더가 부분 유료화를 받고 있고 마비노기는 반 부분 유료화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완전히 부분 유료화 게임으로 바뀌었던 시기였는데 뭐 그런 과정 그리고 이전과는 좀 다른 플레이들 그런 걸 넣으면서 사람들이 저게 뭐야 좀 이상하다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아닌가 큰 요소들이 항상 있었어요. 라이브 게임이 잘 되는 건 항상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하고 좀 다른 점들을 하고 기존의 다른 게임들, 잘된 게임들을 벤치마킹해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의 어떤 과감함이나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개발, 콘텐츠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게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게임 개발을 해봐야 되는 딜레마가 있는데 아마추어 팀에서 일을 해도 좋고 혼자서 해봐도 좋고 혹은 게임 회사에 일단 입사를 한 다음에 배우는 것도 좋고 만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만들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친구든 혹은 뭐 지인들에게 배포를 하는 것도 혹하면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정말 반반인 것 같아요. 게임을 만들어보는 것과 표시를 해보는 것 저는 심지어는 게임이 아니라 다른 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를 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블로그에 글을 써보거나 혹은 사진을 남들에게 보여주거나 음악을 만들어서 음반을 내보거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 완성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퍼블리싱을 할 수 있는 영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좋아서 금방 적응을 하고 일을 하시는 거를 좋습니다. 가끔 이제 트위터 같은 데 보면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저런 거 필요 없고 뭐 회사 들어와서 배우면 된다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해보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다 공부를 하고 뭐든 하고 들어오시는 게 당연히 좋은 거고 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프로젝트마다 회사마다 또 다르고 언제 쓸지도 모르는 거라서 가능한 많은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실무 경험을 쌓는 게 그거보다 더 중요하긴 하니까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느라 회사 생활을 더 미루거나 이런 거는 좀 주겠던 거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입사를 하고 그걸 준비하는 동안은 그런 공부가 최대한 빨리 하고 기억나는 건 와플의 기억이 워낙 강렬해서 제가 디렉팅하고 있는 게임 마블 배틀라인이 이번 4월 하순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마블에서 엔드게임 영화도 개봉을 하고 제 게임에도 영화와 관련된 많은 컨텐츠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